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바나나 주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나나 두 개를 우선은 쓸어줍니다. 바나나 두 개랑 안바싸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바싸 없으면 밀키스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살짝 쓸어줍니다. 손을 저는 먼저 닦았어요. 바나나는 위에서부터 쓸어주고 밑에 꾹지는 따줍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부터 쓸어주고 밑에 꾹지는 자동적으로 따졌네요. 네, 이제 칼질을 할게요. 손 조심하시고요. 바나나는 이 정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는데요. 바나나는 그냥 쓸어줘도 되는데 약간 밀어 쓰는 것도 괜찮네요. 손 조심하시고요. 바나나를 다 썰었고요. 이제 근체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갈아야 돼요. 연결을 해주면은 이거 오므리는 기능 있죠? 오므려서 다 넣어줍니다. 바로바로 처리해주면 일은 그렇게 많이 안 쌓이죠? 이제 냉장고에 가서 안바싸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주고요. 그다음에 한 300ml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바싸를 따서 300ml 정도 채워서 넣어줍니다. 사이다랑 우유도 넣는 것도 괜찮고요. 거기에 설탕 조금 넣어주면 더 좋죠. 이제 연결해주고 돌려주는데요. 바나나는 형체가 살짝 있게 돌려주는 게 좋아요. 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는데요. 맛있네요. 조금 더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넣어주고요. 지금은 살짝만 섞어주면 됩니다. 피로 왼쪽으로 돌리면 되죠. 살짝만 섞어주면 완료. 그럼 있어 보이는 컵에 한번 담아볼까요? 열고요. 이걸로 바나나 주스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